자, 이제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을 찾으십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따라 읽으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참말 하실까요? 근데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죄를, 내 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맨날 울어. 며칠 전에 회개했던 거 또 끄잡아내놓고, 아유, 아버지요, 이제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그리고 실컷 울고 또 가가지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유, 아버지요,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보고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뜻이요.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뜻이요. 어? 사람도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새벽마다 머리맡에 와서 맨날 자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맨날 울어서 하면은, 야, 내가 시간적으로만 내가 잊어버렸다. 용서했다. 그래. 아, 그래놨는데, 고 이튿날 새벽에 또 와서 또 울어. 맨날 울어. 아이고, 요게 어떻게 되어버렸네. 하나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들이 말입니다.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울고 막 돌아다니 귀찮스럽고 걱정스러울 텐데,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맨날 우는 걸 좋아하죠?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아기입니다. 아기.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그냥 그 품에서 그걸 잠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그냥 열별 짓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애기 같은 애기인데 말입니다. 애기가 뭘 한다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불안하고 주여하고 아버지하고 맨날 울어서고 그 생활 아닙니다. 태연하게 살아가는 거. 참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러잖아요. 불안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서 자꾸 아버지 그런 거예요.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 이제 어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공부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 돌아와서 잔치했습니다. 아들 좋은 옷 입혀가지고 그냥 잔치를 한바탕 팍 참 하룻밤 팍 이제 마음 푹 놓고 아버지가 기분 좋게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탁 일어나더니 자기 아들 이름을 아무게 야 일어나라 하더니 나니까 얘 이놈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봐요.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풍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왜 기억지 않은데 왜 걱정해요? 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데 왜 확신이 없어요? 어째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 버리면은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제 참 해결됐구나. 하나님 기억지도 안 하신다는데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얘기 뭐라고 했냐면은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사했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는 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사했기 때문에.